김여사님! 통영에서 논산까지 딸들을 보러 오신 엄마. 고생했어. 고생했다. 내가 대표로 나왔어요. 나 머리만 컸지? 머리만 컸지? 오, 많이 들었네. 숨어있던 두 딸의 등장. 반가움이 세 배로 불어난다. 엄마 앞에선 아이가 되고 마는 세자매의 깜찍한 환영식이다. 영수가 많이 바빴어? 바쁘지. 이래. 어머니, 예? 이렇게 딸들 보니까 좋으세요? 예. 항시 봐도 항시 좋고요. 와서 돌아서면 서운하고. 먼 길 오셨으니 식사부터 대접한다. 어찌 1년 가까이 되지? 작년? 엄마가 나 저기 해주고 가셨잖아. 식당을 했어요. 했는데 시작한데 한 달이나 됐을까. 근데 야가 아팠어요. 그래서 식당을 때려쳐버리고. 돈이 문제냐. 내가 자식 하나 살려야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태만 있어도. 나는 엄마 때문에 산 거예요. 말씀이 고맙습니다. 진짜 엄마 때문에 살아났지? 아휴. 그 참 개떡 같은 내 성격 맞춰주느라고. 저것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겠냐. 아무튼 갖다 묻으려고 땅을 파면 내가 앞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엄마 우는 거 알아서 울지 울어. 울지 마. 우리 엄마 왜 울어. 좋아서. 그 거리를 넘고 이렇게 웃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엄마가 된 딸들은 안다. 자식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수술을 잘 마치고 살아준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제 그게 걸려. 누가 마늘 줬다게 지금. 이심전심 마음을 주고받는다. 딸 둘이 마당 하나를 두고 함께 사는 집. 아래채가 막내네 거처다. 잘 놀았어? 사이도 왔네. 아니 안에 있다가 나 지금 막 왔어요. 사이브로 가자고 수강했는데. 장모님 오신다니 하우스에 있던 사위들이 달려왔다. 사건에 가잖아요. 네. 다음에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 통영까지 가서 해야 하는데. 아이고. 철진한 세배에 대한 송구한 변명. 장모님 건강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통영에서 아들네와 함께 지내시는 엄마. 바쁜 딸기철이라 명절 때 못 본 딸 사위 얼굴을 이제야 마주한다. 편히 좀 지내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행해라도 어디 아프고 그러면 혼자 참지 말고 응? 같이 병원에 또 가고 그렇게 해요. 뜹니다. 엄마 안 보내줄 거야? 그럼 못 가지. 형이 오른손, 네가 할머니 왼손. 그 하늘에는 할머니 여기 두피. 이렇게. 딸 사위에 이어 손주들 차례.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살가운 인사를 건네는데. 보살이 손까지 보태 조물조물 안마를 좀 하는가 싶더니 슬슬 장난기가 발동한다. 할머니. 아니요. 예.
여왕 같으세요, 여왕. 네? 귀여워.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이 부모인 우리하고 있는 시간보다 할머니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할머니는 정말 이 손주 이런 개념이 아니셨던 것 같고 애들도 엄마보다는 할머니를 더 많이 찾는 그런 어린 유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죠. 세자매의 넘치는 웃음 그리고 우애의 비밀은 보길 여사님께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주무셨어요? 저기, 집에서 드시는 죽이 그냥 흰 죽이시죠? 제가 해드리는 거 맛있게 드시면은 나도 좋으니까 제가 소고기 국물 맛있게 끓여서 갖다 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알았어요. 이따 봬요. 편찮으신 시아버님께 문안을 여쭙는 혜숙 씨. 큰아드님이 소고기 갈아 갖고 오셨다 그랬더니 그러면 드신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드시게 해야지 어떡해. 뭘 해간다면 한사코 됐다 하시는 아버님.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기력이 전만 못하신데 소화가 안 돼서 며칠 죽만 드신다니 혜숙 씨 속도 편치 않다. 소고기. 아니. 아니 저기. 아, 사. 그냥 그렇게 나도 안 울어. 누러. 희숙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일주일 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성치 않은 몸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던 희숙 씨다. 엄마, 이거 줄 테니까, 나 밥 다 되면 이렇게 좀 져서 줘. 왜 나도 갈라는데? 에? 이 시간에? 괜찮겠어? 응. 냄비째 챙겨들고 집을 나선다. 차로 5분 거리. 혜숙 씨야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여다보지만 엄마 보길 여사는 몇 개월 만에 사돈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어떻을까? 예전에 아버지가 다 속일렀던 자리예요. 잘 지내셨어요? 예. 이렇게 아프셔서 어쩌요? 아니,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더운 죽. 식기 전에 드시라고 서둘러 상에 올린다. 요만큼씩 먹어요. 이제 죽이를 끓여서 조금씩 먹어도 괜찮아요. 편하죠. 예. 이게 죽 끓여 먹어요, 언니하고. 밥만 먹을 때는 막 한 그릇씩 먹었는데 뭐. 아, 앉아. 저쪽에 앉으려고 우리 아버지 앉아. 아버지한테 앉으려고. 아이, 내 자리. 내 자리요. 건강하시지? 예, 건강해. 아이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첫째. 나이 잡수면 이제 건강하셔야지. 아이, 저도 건강했쇼. 뜻밖에도. 천천히 드셔요. 좀 싱겁죠, 아버님. 드시게. 아니, 짜게 먹으면 안 된대요. 아버님, 며느리가 잘해요. 여기요? 네. 잘하지요. 잘하기. 매일 봐요, 매일. 매일 보자. 아이고. 철 모르는 21살.
아들이 동갑내기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그저 어여쁘게 여겨주신 시부모님. 나도 너무 없이 시집 와서 안 한다고 그냥 소영이 아빠랑 나랑 그냥 반지 하나만 낀다고 그랬을 적에 아버님이 뭔 소리냐고 다이아몬드리도 하고 다 해라 내가 다 해준다 나 오늘 소파라 갖고 왔다 이러셨거든요. 아 좋기만 해요. 그때 저기 아들도 제일 먼저 여우시오 내가. 야도 어렸지만은 일찍 여우시오 일찍. 그래서 아들 여우고 저 딸 여우 갈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여우니까 좋아하시오. 그 표현을 못 해가지고. 무뚝뚝한 아들보다 살뜰한 며느리가 예쁘다는 시부모님. 그러니 혜숙 씨의 말은 귀담아 들어주신다. 앞으로 진짜 여기까지만 이래도 아버님이 이제 덜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제 앞으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죽한 그릇 뚝딱. 속정 깊은 아버지의 따뜻한 대답이다. 9시 물 들어가는데 한 30분 불로 데펴야 돼. 어머니 나 또 올게요. 누구보다 바삐 움직이는 혜숙 씨의 시계. 이제 농부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날 오후. 아침엔 딸이 서 있던 부엌에 엄마 복일 여사님이 계신다. 새빨간 양념으로 매콤하게 버무린 닭발 무침. 딸의 병구안을 하러 온 탓에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지만 식당까지 열었을 정도로 소문난 손맛이다. 딸보다 이런 거 하면 사회생활은 술 안주 좋겠다. 뭐 이런 열 크는 거 있으면 가라앉아서 그런구나. 이렇게 술만 갖다 드려서 좋다고요. 막걸리까지 구색을 맞춰서 세찬 배달을 나선다. 아이고 사람 알아봐주네. 나왔다. 나는 혜숙인 줄 알았네. 나와. 네. 언제 왔대? 세탁 갖고 왔다고 빨리 와. 새참 소리에 혜숙 씨가 반색을 하며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거 김서방 거야. 환장하겠네. 얼른 오시오. 왜 들어갈까? 아이고 식당 있네. 내가 카메라 갖고 올게. 막걸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건지 딱 걸리고 말았다. 이거 조금 식어야 맛있네. 먹기도 전에 미소가 번지는 사위 영한 씨. 30년 가까이 솜씨 좋은 장모님 덕에 호강을 한다. 아유. 쏙 빠지고 좋네. 짠. 건강을 위해서. 네, 많이 짠. 아프지 마. 나는 실고지 걸어왔구만. 하우스 일을 도우러 온 아들은 출근 도장을 찍자마자 세찬부터 먹게 됐다. 참, 엄마 있으니까 닭발도 먹네. 어, 징그러워. 응? 안 매워, 지금. 징그러운데, 맛있다. 남자가 그런 생각 말고 먹어. 딱 맛있게 맵네. 맛있겠다. 예, 좀 꾸덕꾸덕했지. 날은 좀 따갑네. 아니 이거 말고도 안주 뭐 이렇게 돼지 껍데기니 뭐 잘해요. 술은 우리 내 안주로는 아주 제일 잘 만드셔. 지금이야 누가 봐도 훈훈한 장서지간이지만 한때 보증을 잘못 써서 딸의 속을 썩였을 때는 싫은 소리도 했었단다. 믿음직하고 진짜 이번에 혜숙이 아파서 자네 마음을 더 알았어.
그게 최고야? 짚은 마음이 아주 짚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딸이나 건강. 아니 그러면 다 괜찮아질게. 좋아질 거고 앞으로. 건강이 살면 아무 걱정 없죠. 어쩌다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나. 진짜 아픈 저는 저지만 진짜 슬펐고 괴로웠어요. 야, 이 술이 한 잔 더 줘봐라. 술에 건강한 또. 술을 한 잔. 수술실 대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를 좀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 끌고 그냥 간호사하고 그냥 수술대에다도 들어간 거 못 봤네. 못 봤죠. 아니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이쪽 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딱 막혀 있고 뭐 끌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뭐 보니까 그러고 끝났지 뭐. 그런데 아라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아이고. 아 진짜 죽을 것만 같았지. 그 시절 이야기만 나오면 죄인이 되고 마는 혜숙 씨다. 아유, 저 딱지도 안 떴어. 마지막 여섯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반년이 넘도록 병관을 해주셨던 엄마. 야, 김수방이 좀 잘하니까 재밌지? 살게. 아프고도 볼 거야. 잘해. 많이 바뀌었어. 안 추워. 안 추워? 좋은 기운 받으라고 귀한 나무를 뜯어다 상에 올려주셨는데 입에 대지도 않고 짜증만 뱉어냈었다. 얼른 춘디 쬐끔만 하고 와. 응, 알았어. 너 천천히 걸어가. 응. 걸어가. 그 시절 엄마의 낙심한 얼굴이 잊히질 않는다. 엄마한테 내가 많이 막 화풀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몸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다 막 하수연도 못하고. 근데 내가 막 그렇게 엄마한테 막 험하게 해도 엄마는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